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희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이 정식으로 책을 출간하기 전에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책이 잘 쓰여졌나 오타는 없나 확인을 해주실 이 베타 테스터 분들을 모집을 했어요. 아주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. 그 중에 출판사 측에서 20분을 선정해서 책을 리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뭐 리뷰도 해주시고 뭐 여러가지 오타도 발견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이 긴 리뷰 끝에 총 10분이 끝까지 완주를 해주셨습니다. 20분 모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이 끝까지 완주해주신 10분께는 이 조금 더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어느덧 책이 잘 인쇄가 되었고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책을 직접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또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이 조코딩님과 주간 IT 뉴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. 거기서 당첨되신 3분께도 책을 보내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총 13분께 이제 책을 보내드릴 건데 이 책 맨 앞장에 이 감사의 인사말을 조금 적어서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이 집에서 우체국까지 직접 이 책을 가져가서 보내드리기보다는 제 친구 사무실에 이 택배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책들을 미리 친구 사무실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. 그러면은 이 카메라를 들고 친구 사무실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사회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옷 갈아입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바로 가시죠. 렛츠고! 가자. 아, 제가 차를 한 달에 몇 번 안 몰고 이 겨울철에는 이 시동을 걸 때마다 떨립니다. 이 워낙 방전된 일이 많아가지고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. 가라지! 한 번에 걸렸습니다. 이 운전 중에는 이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선곡이 아주 중요합니다. 클래식을 들으면서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. 도착을 했는데 한번 사무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와, 크다. 김기덕님 감사합니다. 야, 근데 이걸 다 써야 되는 건가? 상현아, 혹시 복사기 있냐? 없어? 오케이 오케이. 이 컨트롤 CV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연수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박민규님도 감사합니다. 양정우님도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. 꼭 취업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정호영님도 감사합니다. 세현아, 복사기 진짜 없나? 아, 우리 데이터 다루시는 김종성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프리랜서 기획자 박지은님도 아주 감사합니다.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 중이신 구주영님도 소중한 코멘트 감사합니다. 이 주간 IT 뉴스에 좋은 이름 제안해주신 최세용님도 이용택님도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쿠베님도 감사합니다.
야, 스티커 붙이면 되는 거야? 응. 근데 너 그거 뭐냐? 거기 안에다가 그거 하나씩 넣어서 보내. 어? 뭐? 마우스패드. 그게 뭐지? 마우스패드. 갖다 줄게. 몇 개지? 13개. 뭐야, 고맙다. 야, 스티커 어디다 붙여? 그냥 박스 위에다가 아무 데나 붙여도 돼. 아무 데나? 뭐냐? 마우스리가 좀 뭐 하는 것 같다? 팝콕이야? 그거 한다니까? 매운 니. 아! 시간 잘 가냐? 긴급 속보입니다. 속보. 건희의 문과 감성 파이썬 책이 이 서점마다 배포가 다 되었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주간 컴퓨터 IT 분야 서적 순위 718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조금 더 힘을 주시면은 717위까지 한번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